이렇게 바꾸고 싶, 안마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네. 오늘 안 왔네요. 네. 네, 할아버지 앞에 앉아 있어요. 보시면 안마할 때 느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지르면서 뭉쳐진 근육을 찾고 그 근육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네. 어떤 안마집 가면 순서대로요. 프로세스대로. 네. 그냥 쭉. 그냥 모르는 고객들은 좋아하니까. 근데 안마는 피곤한 근육만 풀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은 문질러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고객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와, 저 팔꿈치도 쓰네. 네.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팔꿈치도 써요. 네. 보시죠. 예. 그냥 보통 젊은 경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몇 번 문지르고 마는데 이분은 깊게 예. 아플 것 같은데 근데 몸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를 바꿔가면서 되게 열심히 하네요. 예. 저 손가락으로 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이 해보신 분 알겠지만 한 시간 정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얼얼해서 못합니다. 뒤로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힘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손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 갑니다. 얘도 이제 손가락 지금 아파요. 특히 이렇게 살찐 사람 하는 데는 지방을 뚫고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네요. 다리 1시간 45, 어깨 1시간 45, 그리고 다리와 어깨 둘 다 45도 이건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2시간짜리 하는 걸 권합니다. 예. 내가 제대로 풀립니다. 뭐 20, 30분에서는 몸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기다렸는데 새끼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새치게 버렸습니다. 젊은 친구는 갔어요. 예. 아, 부인인가 봐요. 돈 챙겨요. 아, 이번에 못 받을 거 같고 다음에 꼭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 일요일만이에요. 90링 계시면 비싼 게 아닌가 봐요. 근데 딴 데 봐도 다 이거보다 좀 비싸요, 가격이. 네. 안마산부는 어디냐면 여기 오시면 분수가 있어요. 갈수 일요일마다 하는데 아침 7시부터 6시부터 열어요. 네. 저기 노래하시고요. 분수대 바로 저 옆에 있어요. 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가스테 거의 중앙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그 여관 그 호텔들도 많이 나서 가시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왼쪽 다리를 끝냈는데요. 아, 이분 딱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또 놀란 게 아, 제가 전혀 마사지를 받아보지 않은 부위들을 아, 마사지 여러 곳 마사지 해주셨어요. 아, 보통 마사지사들이 순서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은 정말 피곤한 부분만 골라서 네. 되게 유효한 곳, 효율적인 곳을 안마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인상을 저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아,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답은 저분한테 받고 싶습니다. 네. 옆에 분이 위통을 까서요. 저도 위통을 깠어요. 받아보겠습니다. 어깨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와서 30분, 30분 몸이랑 다리랑 했어요. 근데 30분, 30분 가지고는 예, 제대로 몸이 안 풀립니다. 그냥 맛만 예, 딴 데 갈 데가 있어서 맛만 봤습니다. 예, 여기 분들 다 생업을 위주로 평생 일을 하시는 맹인들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각자 평가는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은 무슨 되게 실력 있는 분들이 저렴하게 예, 안마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가야스트리 썬데이 마켓에 오시면 여기서 마사지를 저는 2시간, 1시간씩 해서 총 다리랑 어깨에서 1시간씩 하시면 그나마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에서는 물론 한 부위만 하면 괜찮습니다. 다리랑 몸이랑 1시간씩 90링깃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27,000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안마를 받으셔서 여독을 푸시기 바라고요. 일요일은 여기가 좋고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쇼핑이나 환전이나 할 때는 센터포인트 1층에 있는 릴렉스 코너, 거기는 29,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27,000원 하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죠. 예. 그 코타키나발루 마사지에 관련한 정보였습니다.